버덕통닭 아니었지? 야. 향이 어때요? 향이 진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버덕향이 뭐 입안에서 그냥 휘감는다, 휘감아. 와. 아주 독특한 통닭이네 이거. 어? 진짜 독특하지. 야. 더덕통닭이잖아, 더덕통닭. 그러니까. 근데 여기 소스에도 지금 더덕 갈아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비큐 먹을 게 아니네 이거. 어, 같은 값이면 이걸 먹어야지. 야. 아, 누가 통닭 들여서. 와, 이게 아니 무슨 이렇게 굵은 더덕이 있어요? 이거 산 더덕. 응? 야, 진짜 어마어마한 두께다. 요거를 믹서기로 믹서기. 오. 가는 거 언니가 가르쳐요. 물 같은 건 안 넣고 그거만 갈기만 엄청 진하겠네. 어려 봐봐요. 와, 이런 향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 야, 진짜. 야. 더덕 굵기. 와. 와. 대단하다. 거기다 이걸 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통닭처럼 튀겨가지고 그렇죠. 저 양념을 더덕 양념을 바르는 거구나. 위에다가 예. 더덕을 익혀버리면 향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으로 다 생으로 가야지 이제 그 향을 느낄 수 있는. 닭은 냉동닭 아니에요? 아니요, 생닭. 생닭이에요? 그렇죠. 저 대도시에서는 생닭으로 할 경우에 2,000원, 3,000원 더 받는다 그래야 되나? 네? 시골이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많으니까 굳이 냉동 안 시켜도 다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뭐. 그렇죠.
살은 우리가 훨씬 잘 되지? 어제 갈았습니다, 저. 아니, 우린 안 갈은 거야. 어제는 다 갈았잖아. 새 거를 안 갈았어. 이건 뭐 하려고 써는 거예요, 이거는? 토핑. 예? 네? 치킨 위에다가 토핑. 아, 도핑용으로? 이거는 향 위주, 이건 비주얼 위주. 저 이따리는 네 주세요. 야, 더덕 향에 취하겠는데 진짜. 안 넣을 수가 없겠는데 이게. 저거 입자. 어? 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울 텐데. 야, 나 진짜 더덕 엄청 좋아하는데. 아, 네. 집 근처에다 더덕도 한 100불이 심어놨는데 그래. 다리가 있고 이건 다리 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구워 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식음은 맛없을까봐 밑에 잔잔하게 숯불을 좀 넣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식지 않게 드시라고. 아니 다리하고 날개 종류만. 네, 요거는 오늘 튀기는 건 그건데 한 마리짜리도 있어요. 아, 한 마리짜리 있고. 네, 다리 날개. 다리하고 빙고. 날개만 있는 게 있고. 네. 어. 예쁘기를 안 보아지네. 야, 이렇게 얹어 놓으면 난 더덕만 홀라당 먹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나고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네, 이제 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이렇게 왜 이래? 와, 이거 진짜 궁금한 맛이다, 이거. 버덕 통닭 아니야, 그치? 향이 어때요? 향이 진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더덕 향이 뭐 입안에서 그냥 휘감는다, 휘감아. 와, 아주 독특한 통닭이네 이거. 어? 진짜 독특하지. 야. 더덕 통닭이잖아, 더덕 통닭. 그렇다. 근데 여기 소스에도 지금 더덕 갈아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비큐 먹을 게 아니네 이거. 너 같은 값이면 이걸 먹어야지. 야, 아, 누가 통닭집에서? 아, 생맥주로 한잔 해야지 이거.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야, 진짜 맛있네. 아니 봐봐 형님, 더덕 여기 봐봐, 더덕 있잖아. 와, 와, 아니 이것도 나온다는 거야? 와, 네? 응? 이것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서비스로 주는 건지. 근데 어우, 한번 먹어보자. 와, 통닭 먹을 때 원래 이것도 이렇게 주는 건가 너?
이거 통닭 먹을 때 이것도 이렇게 썰어서 주는 거야? 네, 걷어가지고 꿀하고. 이거를 꿀에다가 산도라지를 채취해서 청으라고. 우리는 다른 데처럼 무슨 뭐 깍두기를 뭐 이거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깍두기하고 다 이거 짱아찌 다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통닭집 가서 이건 다 수제예요, 수제.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에 어, 가위 하나 갖다 줘요. 잘라서 주시게. 가위찌개. 야. 아, 이걸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줘. 우리 그리고 마돌이, 마돌이탕 네. 먹어도 이걸 줘요. 다음에 어. 마돌이탕 진짜.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이걸 준다는 거잖아. 이야.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네. 나는 그냥 이것만 나오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난 닭보다 이거만 먹고 싶어. 한번 먹어보자. 난 닭보다 이거만 먹고 싶다. 문화 사람들 더덕하면 좋아하죠. 난 닭보다 이거 먹고 싶다. 아, 아. 더덕 향이 확 나죠. 그러니까. 대신에 얘는 오랫동안 맛있어. 자,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BBQ로 갈 게 아니라. BBQ로 갈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먹어야 되겠어, 이제. 야, 이거. 아니, 이거 얼마나 되니? 가격이? 29,000원. 아, 그렇구나. 요즘 어차피 배달료까지 거의 29,000원이잖아. 그쵸. 어우, 그러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진짜 더덕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한 더덕 좋아하니까 이 더덕 갈아 소스에도 더덕 갈아서 넣고 이렇게 올리고 채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주고 야 주기는 안다. 맥주 한 잔 안 하세요? 저는 운전 때문에 아니요 운전 해야 되잖아. 아유 뭐 금방 가. 통닭엔 역시 맥주지. 크으, 치맥이죠. 이게 지금 우리 윙하고 이거만, 윙봉만 한 거고, 네. 한 마리도 있어요. 아, 한 마리도? 가격은 같아. 아, 가격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숯불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참나무 숯불이. 그 일부러 따뜻하게 저거 하려고 따뜻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리에 어떻게 보니까 진심이 있다 그럴까? 일반 통닭 먹을 것 같으면 일로 오지. 아니 그 닭을 형님 이렇게 딱 잡아갖고 먹어야 제맛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손으로 딱 잡아갖고? 야.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야,